저희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완전 색다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건축 여행지가 바로 인간계를 초월한 천상계 공간, 종교 건축입니다. 남양 성모성지 성당. 엄청 규모가 크다. 성당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마리오 보터라는 스위스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교땡타워 그리고 리움 미술관 그렇죠 그런 거 지으신 건축가라고 하더라고요. 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인연이 있네. 많이. 연결성이 있네요. 건축. 근데 이분이 특징이 이제 벽돌을 많이 써.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 빨간 벽돌. 예. 아, 멋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멋이 있다. 스케일 예쁘네. 아, 멋있다. 이거 멋있네. 이분이 항상 다른데 저런 실린더 천창 맨날 만들거든요. 다른 뭐 미술관에도 만들고 뭐 딴 성당에도 만들고. 근데 여기다가는 특별하게 두 개를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벽돌 색도 완전 적색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초벌. 그렇죠. 그러니까 흑색깔이 좀 나는 그쵸. 걸 원하시는 흑적색.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문해서 그 벽돌의 비율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이제 옆으로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약간 가로로 좀 길게 된 것들이 좀 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마리오 보타는 그 항상 약간 좀 긴 벽돌 같은 거 많이 쓰세요. 그 대성당 진입할 때 계단도 아주 멋스럽다고 이제 들었는데 아까 살짝 이거, 봤지만 요거예요. 이게 야, 미쳤어. 있다. 계단으로 쫙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예요. 야. 아, 이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이 종교 건축이라고 하면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간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아까 물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간다는 행위는 중력을 거슬러서 하는 고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계단도 원래는 그러니까 저기는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있죠. 원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원했대요. 이제 신부님은. 네. 그런데 그 마리오 부타가 신에게로 가는 길에 어떻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냐, 계단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계단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분 말이 맞아요. 엘리베이터는 있으니까. 네. 멋있어, 멋있어. 웬일이야. 멋있다.
어떡해.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대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어, 보통 예수님 상이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약간 이런데 딱 눈이 딱 마주치는 느낌이라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아, 진짜로? 완전히 내 죄를 다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죄만은 내 모습을 바로 보시는 그런 느낌? 바로 고해성사 느낌. 네. 20세기의 미켈란젤로라고 칭하는 줄리아노 반제 작품인데 어느 위치에서 봐도 예수님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게끔 뭐 만드셨나 봐요. 근데 저 십자가 사이에 있는 빛은 창의 외부 자연광이잖아요. 자연광이요. 굴뚝, 아까 외부에서 네. 볼 때 굴뚝 사이에. 그 사이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그 굴뚝의 꼭대기가 천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진도 기가 막힌 딱 중앙이네요. 와. 이게 해가 계속 움직이면 그림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와, 굉장한데? 근데 어느 시점에는 1년에 몇 번 되겠죠? 그 시점 딱 가면은 이 햇빛이 여기에 딱 날개처럼 돼서 마치 이렇게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계산하고 만드신 거겠죠? 계산한 거겠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자연광 이용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서 한다는 게. 네. 그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있잖아요. 거기도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이어서 아침에 가면 파래. 근데 저녁 가면 팔게. 그게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해 위치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는 빛이 다르니까. 시간대별로 너무 틀리죠. 다르죠. 성당이나 공간에서 이 빛은 진짜 참 중요한 요소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음악이 멋있게 들리려면 파이프 오르간 소리 같은 것들은 약간 잔향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잔향이 많으면 되게 공간감이 있는 그런 성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설교 말씀할 땐 안 좋아요. 음향 디자인할 때 포커스를 설교의 중심으로 할 거냐 음악의 중심으로 할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를 그냥 볼 때하고 아까 저 파이프 오르간 음악 들을 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데 공간의 느낌이 너무 좋은데 저거는 진짜 와 환상인데 얘 이거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루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러스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사실 음향은 또 중요한 게 음향 반사판이거든요. 예.
근데 반사판으로 쓰기 제일 좋은 게 나무판이에요. 근데 그 나무로 이렇게 루버가 돼서 반은 반사시키고 반은 이 안으로 투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음향적으로 되게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뭐 또 이제 운 거 말고 좀 인상 깊었던 공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공간은 뭐냐면 이 성당 안에 이 성당 안에 소성당이 있어요. 소성당. 작은 소성당. 소성당. 아까는 대성당이었고.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성당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움을 느꼈거든요. 여기서. 진짜? 사진도 잘 찍었는데 되게 선명하게 나오네요, 사진이. 진짜 미니멀하고 고요하고 이 전체적인 이 배치하고 구도, 와. 컬러 이 모든 게 다 너무 완벽해서 진짜 집중하게 한다. 완전.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제가 원래 어디 해외 나갔을 때 주일이 껴있으면 항상 그 현지의 성당을 가서 주일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당을 다녀봤어요. 근데 진짜 이 소성당만큼 아름다운 공간은 진짜? 저는 여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주의시더라. 이 벽 있잖아요. 이게 약간 특별해 보이잖아요. 페인트도 아니고. 그분 같은. 이게 무슨 벽이지 했는데 뭐야 이게? 이 벽이 문경 한지로 마감을 한 거래요. 아 진짜로? 거기서 왜 한지가 나와요? 교수님도 여기 보셨죠? 네 봤어요. 네. 와 진짜 끝내주게 마감했더라고요. 한지가 나와요? 야 이거 완전히 도배가 이제 예술로 했는데 인간 문화재급이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아, 저도 콘크리트에다가 한지를 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여지껏 본 모든 벽 한지 도배한 것 중에 최고의 퀄리티예요. 이 콘크리트 면에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장력으로 팽팽하게 만든 이게 맞추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정도 수준의 마감 퀄리티인 것 같아요. 경이로운 수준으로 한 거예요. 경이로운 수준. 운경한데 이 뒤에 블랙과 이 블루의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근데 한지가 보면 끝에가 이렇게 되게 엣지가 선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지 발 때 접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 접어서 직선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근데 저 정도 되면은 거의 인간 문화재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느낌인데요? 이 한지는 원래 마리오 부타가 이 한지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종이 한지를 좀 이용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셨고 마리오 부타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이걸 하길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옛날에 그 그림들 명화들 뭐 성모 마리아 그림은 파란색이 있어야 무슨 성모 마리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무조건 저거라고 있으면 성모 마리아라고 딱 인지할 수 있는 그. 마크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거 의도한 것 같은데? 파란색 한 그건 있는데 또 그것도 경제적인 그치, 이유거든요. 비싸서. 비싸서.
천금석이라고. 예. 아니 실제로 페르시아 같은 데서는 왕실의 상징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 파란색이 비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금석이 비싼 이유가 이게 딱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오고 그 돌을 써야지만이 파란색 염료를 만들 수가 있어. 파란색이 제일 인공적으로 되게 힘든 색깔이에요. 제일 힘든 색깔이에요. 자연에서 구할 수 없는 색깔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의 상징처럼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일 수도 있을 거예요.